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평일이 지난 후 찾아온 달콤한 휴일.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조용해야 할 옥년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소란스럽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푸른 조끼를 갖춰 입은 12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피자빵과 음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손수 만든 먹거리를 들고 옥년 풍림 아파트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벗도 해드리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 옥년 일동의 따뜻함을 담당하고 있는 행동하는 천사들. 바로 옥년 일동 청소년 봉사단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2운동 100주년, 그 다음 임시정부 수립에 의해서 우리가 요번에 한번 의미를 투자해서 그 이제 옥년동 관내에 있는, 옥년동 관내에 있는 이제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가보자 해서 7명들을 선출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7명이 같이 갔을 때 너무 후기에 너무 처음에는 그냥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의미가 좋았고 그것들을 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시초가 되었습니다. 봉사 시간을 제가 학교에서 채워야 되고 그런데 또 봉사할 곳을 찾으려면은 봉사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 근처에도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좋은 거는 이미 다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그 어떻게 연이 닿던 분들께서 봉사단을 만든다고 하셔서 아 좋은 기회다 하고 처음부터 하게 됐어요. 안부견학에 참여했던 학생 7명이 모여 탄생한 옥년일동 청소년 봉사단. 9월 27일 주민총회에서 안내 역할을 맡아 첫 지역 봉사를 시작한 청소년 봉사단은 지역 주민의 후원에서 시작되어 다시금 봉사 활동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순환 구조를 만들어 옥년일동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나누는 어르신 사랑 음료와 디저트 사업은 11월 9일부터 시작된 정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을 찾아가 서툴지만 진심으로 만든 간식을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이 워낙 고령화 사회고 이미 한국도 고령 사회로 진입이 돼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봉사활동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시작은 됐습니다. 옥년 일동의 어르신 비율은 13.4%. 유엔 기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네, 해주네요. 그때 왔던 종강 안 오네. 안 왔네.
청소년 봉사단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간담회를 열어 함께하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도 나누고 내년 활동 계획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우름 봉사단이란 이름도 정해졌지요. 일회성이나 단발성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경로당 방문은 직접 만든 간식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청소년들은 서로 근황을 묻기도 하고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하는 등 사회적 소통이 주 목적인데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아이들이 오는 날이 유독 반갑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참여를 한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참여 예산 총회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사시는 분들이고 이제 우리가 거기 주민참여 예산 총회에서 의자도 나르고 어르신들 배정도 해드리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국한되게 제가 뭐 사업장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컴퓨터 그뿐만 아니고 뭐 행사가 어디든지 뭐 연수구, 뭐 더 나아가서 인천에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할 수 있는 행사나 아니면 뭐 환경 정화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희 아우름 봉사단이 갈 거니까 만약에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생명 또는 살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가정 주부이기도 하니까 살림이라는 게 남편이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재료들이 어느 시점에서 씻기고 닦여지고 가열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재료 자체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주부가 살림이라고 하는 그 살림의 어원이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이 봉사도 그 살림의 비유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지역에서 각각 나름대로 활동은 분명히 하고 있고 생각들은 다 하고 있고 다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적정한 시점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때 가열해주고 요리해주고 세팅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제공해서 올라오는 네 이런 게 봉사활동의 살림? 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은 소통으로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옥년일동 청소년 봉사단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